그걸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러면 쌀을 갈아서 먹여보고, 그래 안 먹어.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이제 세 마리 정도 가져왔다가 죽으면 두 마리 다시 새 집에 갖다 놔. 응? 그러면요, 그 새 죽은 놈도 있고 어미가 나갔다 온 놈은요 밥을 잘 안 줘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응? 우리 그때 집 앞에 응? 우리는 올빼미도 키워보고 뭐 별것이 집에마다 응? 참새 같은 것도 많이 잡고 그래도 참새 고기에서 구워가지고서 여자는 온갖이 이렇게 물 연하려는 온갖이 깨트린다고 안 주고 새를 많이 못 잡으니까 남자들이 먹고 싶으니까 자기들만 먹고 여자는 온갖이 깨트린다고 그러면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새 다리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좀 맛좀 보게 주라고 해도 안 줘. 누나는 먹으면 이거 큰일 나. 그릇 깨트려. 그릇 깨트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그러고 지들만 다 먹는 거야. 그 숯불에다가 이렇게 응? 꼬챙이다 껴가지고서 응? 응? 누누하게 껴가지고 자기들이 아삭아삭 깨물어 먹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쇠고기가 어떤 맛이 걸려서 그렇게 맛있게 먹나. 그게 작으니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참새 잡아서 많이 먹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새 잡으러 간다. 그러고 산토끼 잡고 뭐 노루 잡고 산에 나가요. 그러면 위험한데 간다고 어머니가 막 야단치세요. 가지 말라고. 그 고기 안 먹고 살아도 응? 응, 먹을 거 많다고. 그러면 막 그냥 그 갔다 오면 옷은 다 버려. 눈 속에. 그래도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다니실 때 충모님은 얼마나 또 야단을 치셨겠어. 응? 그러고 응? 밤에 집도 안 오고 새집 옆에 가서 응? 같이 새같이 있고 응? 산 속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어떻게 하면 새들이 교감하는 소리를 아버님이 파악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를 부르면 수십 마리가 거기 와서 죽었어요. 거기 빠져 구덩이를 파는데 응? 아버님 그 청육에서 보면 몇십 마리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못 나오잖아. 그럼 거기다가 불을 싸질러서 거기서 그냥 거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친구들을 애들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고기 좀 먹여야겠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새를 어? 휘파람 뭘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새들이 어떤 소리를 내면 온다. 새들이 배고파서 부르는 소리. 그걸 터득할 정도면 얼마나 산에 가서 살았겠어. 그 얘기는 아버님은 어리서 살으신 삶이 공부하라가 아니고 산과 들로. 근데 성경에 대보면 아담도 해와 혼자 두고 16세 해와 될 때까지 이성을 못 느끼고 산으로 들로 이름 짓고 동물들 뭐 응? 코끼리도 타고 다니고 응? 타지 말아야 할 소도 타고 뭐 다 그러고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도 들로 산으로 다녔어요.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 창조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야 내가 소우주고 유형실체 세계, 무형실체 세계가 이 세포세포 하나가 자연의 축소체라는 걸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풍부하신 거예요. 어느 세포 자연 하나에 나무 하나를 건드려도 내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꽃 과 자연과 아이들의 성품이 강박하다. 응? 사모님이 교육시킨 바로는 나는 내가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어려서도 집에서도 꽃도 키우지만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도 나는 머리가 피곤하고 뭐가 정리가 안 되면은 교회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속터미널 꽃시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한 시간 돌아다니면 힐링이 돼요. 많은 꽃, 새로 나온 꽃. 그걸 보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서예를 좋아하는데도 서예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써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고. 응? 그럼 그 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잘 안 돼요. 뭐 불러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응? 내가 서예를 좋아해도 몇 년 전에요. 한 10년 됐나? 10년 안 됐겠죠? 인사동에서 내가 전시회 한 번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렇지만은 어? 꽃꽂이는 꽃은 돈 달라고도 아니야. 그 구경 다니면. 어? 그러다가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마지막으로 2,000원에 한 단 가져가세요. 3,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거 한 단 사다 놓으면 집에 일주일간 기뻐. 그러니까 가장 다리품만 팔고 교통비만 없애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자연 속에서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가장 하나님이 창조 본성을 끌어내는 힘. 창조 본성으로 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각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나는 어떨 때 가장 하늘 앞에 진실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 가지씩은 가져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은 그런 걸 갖지 못하니까 약 먹고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기뻤을 때,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고백하고 싶은 아벨, 아니면 가장 기뻤을 때 고백하고 싶은 아벨, 그것이 같아요? 신앙을 하지만 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도 실체를 잡고 싶잖아요. 기쁠 때는 막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기쁠 때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슬플 때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집안 영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힐링할 수 있게끔 가지 않아도 얘기잖아요. 어디서 스키장 경험이 있는 한은 집에서 TV 틀어놓고 스키장 그 한 카트만 지나가도 힐링이 돼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임마 내가 몇 살 때 스키장 갔을 때는 요번에 스키를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보내기 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 쫙 몰려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걔들이 응? 한 3, 40명이 몰려와서 앉더니 그래서 요번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6학년짜리 하는 아이가 주일학교 들어와서 수련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선생님 저 또 보내주세요. 왜? 나는요 내가 오전엔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갈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고 와야 후배들의 길이 열린다. 이거 천복궁에 스키장 간 일이 없는데 사모님 교장 스님 하더니 애들 가서 사고가 나 봐요. 그러면 사모님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은 게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로 화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 사고 났다. 그걸 안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중급은 못한다. 오전에 강습 받고 오후에 스키 타고 응? 그러면 보통 하루 2박 3일 가면은요 강습하고 오전 오는 거 한 번 타고 자고 와요. 2박 3일에 풀로 저기 초보자가 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2박 3일 저녁에 보내놓고 오후에 타게 하고서 재우고 아침에 와라. 그래서 예배에 지장 없게끔. 그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용평 우리 거니까 그 사장님이 강습비도 50%만 받고 그리고 1:1 강습을 해주셨어요. 5명까지는 1:1 강습이에요. 보통 10명, 12명 강습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5명씩 강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이 배려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가기만 하면 배려를 하는데 리프트 값은 100%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도 2세, 3세가 왔는데 2세, 3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투자해 놓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이 하고 애들이 오후에 탔는데 하신 12시부터 6시면 엄청 많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급을 타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중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못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서 중급을 타봤어야 되는데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달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걔는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아이들은
근데 넘어져가지고 어? 거기서 몇 번 굴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강습을 내가 많이 한 이유가 모르면 그렇게 못해. 내가 처음에 서울에 이제 와 있을 때 쌍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일 거예요. 2학년 때 스키장을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어도 뭐 개울이다 뭐다 나는 자연학습을 시켰지 과학원을 보낸 적은 없어요. 현장으로 들고 다니지. 나물 뜯으러 가도 이게 뭐 냉이 나물이고 이게 뭐 쑥이고 그래가지고 같이 뜯으러 가거든요. 놀아도 논두렁에 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 자체가 착하죠. 자연과 더불어 자란 아이들이 착해요. 뭐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2학년 때 와서 스키장을 간다고 그때는 우리 스키장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평은 쌍용 거였어요. 가지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서 오셔서 형제들이 용평에 가서 스키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애들이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못 탔어요. 그때 용평 콘도를 얻어서 가서 2박 3일을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갔었는데 교구장님하고 너는 어른이니까 초급 코스에서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리니까 위험하다고 안 태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눈썰매장만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스키 타라고 했으면 탈 수도 있는데 어린애들도 꼬마들도 타던데 근데 우리가 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 탔죠. 그리고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비 그쪽 용평 가는데 그냥 하루 코스로 스키장을 들고 갔는데 교구장님도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아이들 쌍둥이만 들고 갔는데 그게 큰 경험이 됐지만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리프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교구장님이랑 나는 그때 컨디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하우스에 있고 셋이 그러고는 또 스키가 비싸니까 셋만 타러 갔어요. 근데 교구장님이 탄다는 게 고급 리프트를 타버렸어. 애들 둘을 데리고. 근데 고급은 다 얼음이래요. 얼음. 그래 고급을 탔는데 올라갔는데 한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얘네들이. 나는 밑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고. 근데 교구장님 자체도 고급을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고생하는 거죠. 우리는 스키장을 안 가봤으니까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지 몰랐죠. 리프트가 아무나 가까운 데 있으면 타는 건 줄 알고 탄 거예요. 근데 그게 고급을 타가지고서 굴러 내려오는데 얼음이니 한 번도 타보고 강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굴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애들이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도 굴르지만 교구장님도 굴르고 다 굴르니까 스키가 여기로 떨어지면 이 밑에가 있으면 차라리 볼 때려서 차는데 위에 스키가 떨어져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 얼음 위인데 어떻게 굴러가겠어.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쌍둥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그거는 이 스키 타고 굴를 수가 없네요. 스키 벗고 신는 것도 안 배우고 탄 거야. 그러니까 한쪽 발을 그냥 스키 신은 채 이렇게 곁에 무릎하고 팔뚝으로 겨서 올라가서 스키를 잡고 볼대를 주워가지고 조금 타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 엄마 옆으로 놀아 떨어져가지고서 스키를 붙잡고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르고 눌러가지고 신고서 이렇게 앉아서 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넘어져서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를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고급 코스에서 내려오면서 딴 사람은 15분이면 내려오는데 얘네들은 1시간 반이 걸려. 그러면서 거기서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한다. 응? 그것을 1시간 반 동안 조금 타다 넘어지고 조금 타다 넘어지면서 그걸 굴러오면서 배워가지고 와서 처음에 그러고서 중급을 타고 그때 뭐 그 다음에는 뭐 고급을 타도 할강을 해요. 지금은 먼저 보드 타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때 다치는 걸 알았으면 못 올라갔다고. 근데 스키 타고서 다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대요. 스키는 안전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코스로 타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레슨을 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경험해가지고 와가지고 스키를 잘 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전사고잖아요. 그래서 초급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중급이 못 가는 게 한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지만 마음에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눈썰매장 갔었는데 눈썰매장 갈래? 스키 타러 가니까 아이고 눈썰매장을 왜 타요? 갔다 온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는 스키 타러 못 가는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스키는 섭렵한 거잖아요. 못 타본 거하고 한 번이라도 스키장을 가서 초급 코스라도 신어보고 왔다 이러면 스키는 애들이 마스터한 거예요. 마음에 짐이 없죠. 그 마음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거는요, 그림자가 남는 거예요. 그림자라기보다 아쉬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은 그런 역량 강화를, 그래서 유튜브부터 왜 여기 뒤뜰에다가 생각, 어떤 사람은 뭔 뒷 놀이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유튜브를 그렇게 수련을 하느냐고. 텐트 속에 잡은 사람하고 뒷마당이면 어떻고 앞마당이면 어때? 텐트에서 수련이라고 잡은 아이하고 어? 교회 어? 교실 주일학교 교실에서 수련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애들의 마음의 그릇이. 그래서 바닷가는 못 가니까 어? 주부를 튜브를 사다 놓고 물 채워놓고 여기서 어? 수영시키고 거기서 주부에서 놀게 하잖아요. 튜브를 사놓고 물 집어넣고 유튜브 애들. 바다로 데려가서 부모가 보호해서 경험을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라도 해놓으면 물이 무섭지 않고 눈이 무섭지 않고 자연이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자연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공명한다. 핵이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위성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옛날에는 태양이 중심으로 모든 위성이 돌고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우리 지구도 여러분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하나도 의식 못해요. 어떻게 도는데 물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사느냐? 바닷가에 밀물, 썰물 가봐요. 돌지 않는다고 느껴지나. 응? 그냥 지구가 이 서울 천복궁이 그냥 있는 줄 알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자전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있는데도 변함없이 느끼지 않게끔 너무 큰 천체가 도르니까 안 도는 건 아니거든요. 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인지하기 어려웠죠. 그런 것을 애들에게 큰 천체가 움직이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시켜놔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돌고 있다고 두려워서 지구를 떠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는데 무섭잖아요. 살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태양이 가만히 있죠. 근데 태양이 1%나 1도만 기울어져도 옥살박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부모님은 인간의 중심축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서 있어요. 그 마음축이 흔들리면 우리 몸은 옥살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음이 공허하거나 깨져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중심축에 안 서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물을 배분해서 그 축에 안 쓰니까. 그래요. 아버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공명권, 공명권 하셨어요. 중심축에 서서 공명권으로 다 통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나올 때 제가 여기 나요. 이제 여러분이 하늘의 왕자이고 하늘나라의 무리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한 예법을 갖추어 자기 본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천성경 1233쪽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주요 명절의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왕자 왕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공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무리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한 예법을 갖추어 자기 본분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이 자연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 아버님 말씀은요. 세상 그 뭐야 등산 다니는 사람이 자연사랑 막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타고 태어나면서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먹고 살게 하나님이 창조해 줬기 때문에 나자 자연이고 자연이자 나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느껴지니까 누가 안 찾아보면 막 꺾고 나물도 몰래 뜯어오고 막 그러면서 그 연체 이중 목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고 그죠? 아들 딸에게 후손을 번식해야 할 연체로 창조가 되죠. 이중 목적이죠. 개체 목적도 있고 전체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죽는 거지만 죽는 게 아니다. 왜? 보다 더 큰 거에게 속령을 드리니까.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먹어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보다 더 사랑이 큰 사람 아버님이 야 나 너 생명이 내가 필요해 그러면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생명을 요구하신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보다 더 큰 사랑 앞에 붙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은 본심은요 보다 더 큰 사랑 앞에 모든 걸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이 보다 더 부모로부터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크니까 부모 사랑이 크니까 다 주는 거죠. 죽어도 아깝다고 안 느끼고 아들 딸에게 그렇게 주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친구나 남편에게 그렇게 아들 딸한테 하듯이 했으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는 혼자 계산할 거예요. 내가 얼마를 줬는데 저 남편이 몇 프로 해주나 아니면 이웃의 친구한테는 그렇게 줄 수가 없고 그죠? 근데 아들 딸은 해놓고 나서도 계산을 안 해. 그래서 본분을 내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통일교회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철력으로 이번 한 주간이면 철력이 4년은 다 가요. 28일 양력으로는 철력 5년 1월 1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회계라기보다 다음 철력 5년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온 삶을 뭐랄까 청산한다고 하나요? 계산을 해봐야 설계가 돼요. 사모님은 새로운 카렌다를 여러분들 받으면 마찬가지겠지만 카렌다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표시하는 게 뭐예요? 뭐 먼저 표시해요? 가족 생일? 새 카렌다를 받으면 제일 먼저 표시하는 거? 제사. 누구? 친구 생일? 와 대단하네요. 친구 생일까지 표시할 여유가 있어요? 카렌다를 받으면 종갓집들 통계적으로 그렇죠. 제사 표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까운 남편과 아들, 딸 생일부터 기록하는 게 통계적인 여인들이에요. 새로운 카렌다를 받으면 왜 되게 음력으로 하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아들, 딸 생일도 우리 아이들도 양력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양력으로 길들여져 있지만 저는 철력으로 해줘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네 생일은 언제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하고 생일할 때는 양력으로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철력으로 해줬어요. 왜? 철력을 지키고 전통을 세워야 할 사람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 음력 안 쓰잖아요 자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일도 양력으로 해주고.
음력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 내가 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양력이 바뀌는 거야. 난 자꾸 그러죠. 천력이 중심이야. 그래 천력 생일인데 양력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아이들 생각은 엄마 음력을 하면요 생일이 자꾸 바뀌어요. 이래. 음력은 바뀌는 게 없어요. 양력이 바뀌는 거지. 근데 양력에다 고정을 해놓으니까 음력이 바뀌는 줄 알아요. 그 얘기는 중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은 천력이면 우리는 음력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부모님이 음력을 쓰셨어요. 천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고 생일을 천력으로 기록을 하죠. 그러고 제일 먼저 우리 종갓집들은 제사부터 기록하죠. 저도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제사 기록해놓고 생일 기록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표시를 해놓죠. 그 얘기가 뭐냐면 통일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진짜 통일교인들은 기록할 것은 지금은 저 카렌다가 협회에서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협회 이렇게 카렌다 만들어준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요 명절이 다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근데 옛날에는 카렌다 받으면 우리 목회자는 제일 먼저 8대 명절부터 표시해놔야 돼요. 가정은 지금은 다 천력 카렌다를 협회에서 만들어줘서 쓰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은 8대 명절이에요. 언제 하나님 날이고 탄신일이고 어? 만물의 날이고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생일. 아이들은 생일에 민감하니까 그렇게 표시해 주죠. 8대 명절이 축복가정의 전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설날 추석을 명절의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8대 명절이죠. 그래서 축복가정들은 앞으로 통일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을 중심 삼고 가정의 전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종족복귀를 중심 삼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새로 종족들에게 가죠. 근데 복귀가 됐던 집이라면 복귀가 된 집이라면 종족들이 각 교회마다 7시에 아마 경배식을 원칙은 하게 돼 있는데 0시에 경배식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아침에 8시나 9시 경배식을 한다 그러면 음식을 차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요. 다 복귀된 집이라면 찬송을 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경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상들 중심한 차례를 지내면 돼요. 원래 조상들 차례는 아버님이 천일국을 천력을 선포하기 전에는 세상 유교법에는 두 번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력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조상들이 한 번 경배는 하나님 외에는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법에서도 한 번 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절을 한다. 그건 복귀된 이상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그거를 해독을 하셔서 저기 복귀 섭리를 끝난 다음에 천력을 선포하시고 축복가정은 제사 지낼 때 이제 한 번 절하죠. 몰랐어요? 한 번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 상갓집에 가도 원래 상갓집에 장례식에 가면은요 세상 사람은 두 번 절해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근데 영계를 지상, 지옥까지 해방을 하시고 영계 해방을 했잖아요. 영계 해방을 했기 때문에 지상이 영계예요. 영계에 혼들이 가 있는 무형의 세계이지만 응? 지상에 안착을 할 수가 없이 다 유령같이 영계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이 오셔서 영육계 합한 공명권의 세상을 이루기 전에는 지상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지옥을 해방하시고 더군다나 지금은 참아버님 영계 가시면서 영육계 통일을 살아계실 때 이미 선포하셨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조상들을 210대까지 다 해원을 해서 축복을 시켜서 절대 선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조상들을 부르고 심부름을 시키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력 5년이 중요한 이유가, 원래 아버님 성화 3주기까지가 천력, 여러분들이 원년이 아니고 천일국 원년 1, 2, 3 해가지고 3년까지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끝냈죠. 그래서 성화 4주기 됐을 때 천력 4년에 어머님이 새로운 기대를 선포하셔서 기반을 닦았을 때, 그 아버님 성화 3주기까지 천력 3년은 아버님이 영육계를 책임져주고 계신 기간이었어요. 상주, 우리가 상주 입장이잖아요. 상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어요. 그 시대는. 세상은 전쟁을 하다가도 상주, 만약에 저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예법에는 다 전쟁도 중지가 됐어요. 그 집의 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사탄도 영계도 활동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준비잖아요. 그러면 4년, 5년 장성기예요. 그죠? 3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장성기의 중앙이에요. 그래가지고 4, 5, 6, 7, 8, 9, 10수가 하나님 수, 2020 길수로 하나님이 안착하는 수죠. 그래서 천일국의 기초, 천일국의 기반이 2020까지, 왜 이 비전 2020, 비전 2020 왜 그래요? 그때 이미 기초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을 때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법이 딱 재정화돼 버리면요, 법대로 치리를 하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성급을 들어가면서 중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집을 질 거냐, 이렇게 집을 질 거냐, 이대로 세울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천일국 5년이에요. 그러면 중심축을 세워야 될 때, 축복 과정들이 중심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세상도 다 흔들고 축복 과정들도 다 흔들어서 변치 않는 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계가 하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영계자 육계고, 육계자 영계고, 그렇게 막 혼용된 세상이 와요. 그래서 재물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재물도 많겠지만 또 더 여러 가지 승승장구할 게 힘을 북돋아 줄 하늘의 뜻도 있을 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일국 5년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중심 삼고 전통을 세워갈 것인가. 천일국 4년까지는 부모 보호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자꾸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세워서 5년은 잘 살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미 축복 중심 가정이잖아요? 축복 중심 가정이라는 얘기는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기 때문에 지도자고 우리는 평범한 식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같은 메시아로서 이제는 책임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종족을 세우고 그런 전통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가법에서 하나님의 나를 중심 삼고 가정의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경배 저기 차례를 지낼 때 복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복귀가 안 돼서 차례상을 차려놨는데, 그러면요, 복귀된 남편이나 그 집의 장손 아들 있잖아요? 살짝 보내는 거예요. 너 지혜껏 가서 먼저 혼자 하나님 참부모님, 이렇게 우리 차례상 하기 전에 먼저 받으세요 하고, 기도를 전체 절을 하면, 야, 아직도 시작 안 했는데, 응? 그러든 말든 한번 절을 시키고, 기도를 하고 오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교구장님이 이제 명절새로 거의 못 가시지만 다 복귀된 집안이니까 하나님 참부모님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뭐 편하죠.
그러고 이제 아들, 딸이 다 가니까. 그러고 다 복귀된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먼저 잡수시고, 참부모님 먼저 흡양하시고, 조상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축복과정이 절을 하면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조상들이 못 와요. 그럼 조상들을 굶고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축복과정이 절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역사가 많아도 인류의 조상은 참부모예요. 그죠? 메시아가 조상이죠. 다 타락한 인류가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참부모가 조상이요. 그러면 참부모가 조상인데, 뭔, 그러면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은 선배 가정이 조상이야. 그 가정에. 그럼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다 조상일 텐데, 조상인데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한테 와서 절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아, 왜 이래서요? 왜 이래서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조상예언을 해서 축복을 바쳐서 여러분이 조상이에요. 그러면 영인체 나이가 볼 때 여러분보다 많이 드신 조상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부끄러워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려운 여러분들이 아버님 앞에, 내가 처음에 참부모님 배로 식탁에 갔을 때 90년도 89년도인가? 아버님이 잡수시던 것을 자 먹으라고 주라 그래서 아버님이 한 숟갈 잡수시고 나를 주었는데, 응? 빨리 먹어, 먹어. 아버님이 그러시는데도 물만, 국물만 두 숟갈 먹고 거기 오골게 닭을 주셨는데 고기 한 참도 못 먹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아버님 잡수시던 밥그릇을 그대로 갖다 놨는데 한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열 그릇도 더 먹었어요. 그 아버님 잡수시던 진지를 줬던 그 추억과 그 감사함이 마음이 해이해졌다도 그래도 아버님이 잡수시던 밥그릇까지 받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하면 힘이 확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상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 참부모님한테 하지도 않고 조상들부터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굶고 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조상들도 배가 부르고 기뻐야 도와주죠. 응? 밥도 굶겨 놓고서, 응? 응? 야, 야, 내가 이런 일인데 와서 좀 도와라. 응. 그럼 배가 고파서 못 가겠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내가 한 예를 들어줄까요? 하나님 날이죠. 여러분들은 천복궁에 만약에 지방으로 가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울에 계시다면 천복궁은 상을 차려요. 정갓집이니까. 그러면 전날 작은 설날 음식 준비를 하잖아요. 오전에 되는 사람, 오후에 되는 사람 와서 한 가지라도 와서 과일을 닦던 전을 한쪽을 붙이던 봉사해놓고 가서 여러분들의 음식을 준비하세요. 왜? 그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전통은 종갓집에 것부터 해놓고 제사도 종갓집 제사가 지나야 작은 댁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종갓집 제사보다 먼저 지내면 조상들이 못 먹어요. 알아요? 천복궁 차례 시간은 7시예요. 7시보다 먼저 차례는 지내지 마세요. 그래서 종갓집 음식을 해놓고 가서 자기 집 음식을 해야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가서 큰댁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놓고 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러면 참 기쁘게 되죠. 이게 가정의 전통이에요. 여긴 천복궁이지만 지방 교회에 혹시 이사가 가서 신도가 되더라도 교회에서 제사를 안 지내. 만약에 예물상을 안 차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교구장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예요. 정권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이제 올해 설이 세면 96세. 근데 거기 종갓집이었죠. 그 내가 처음에 축복받고 결혼하자마자 축복받자마자 첫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설날이라 이제 가을에 결혼을 축복해 10월 14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첫 제사를 설날 지내러 갔는데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이 어떤 건지를 생활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교구장님 집에 거기 가문에는 우리 권사님은 가보니까 하나님 시루, 하나님 쟁반, 하나님 접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단스 하나에 한 위에 칸이 하나님 쟁반, 하나님 접시, 그러고 그 뭐야 백설기 마냥 이렇게 한 대 집에서 칠 수 있는 시루떡 할 수 있는 그 시루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의 형님은 축복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형수 맞동서가 이제 음식 준비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젊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 하나님 쟁반 어디 있어요? 시루 뭐 하나님 시루 안 칠까요?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전 부치잖아요. 조금 조금 다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서 요거 부쳐 부쳐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쳤죠. 그랬더니 그 채반이 있어요. 대나무 채반. 거기다가 만약에 보통 가정집에는 다섯 가지 정도 전을 하죠. 원래 홀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천복궁은 일곱 가지 하죠. 천정궁은 아홉 가지나 열한 가지 하죠. 그러니까 보통 가정집은 일곱, 다섯 가지 하는 면은 맞을 거예요. 천복궁은 일곱 가지를 하죠. 홀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을 다섯 가지를 붙였어요. 다섯 가지 놓고 반찬 좀 하고 그러더니 그 시루에다가 쌀가루를 해가지고 하얀 백설기 떡을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쟁반에다 담고 그러더니 위에 시골이니까 밥보재라고 하나? 그 상포 그 보자기를 덮더니 내 갔다 올 때까지 식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이고 나가셔요. 그래 도대체 어디를 가시나. 그리고 모든 제사 지낼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준비해서 모든 나물도 나물은 세 가지요. 천복궁은 다섯 가지 하죠. 천정궁은 일곱 가지. 여러분들 가정에 보통 세 가지 나물을 할 거예요. 예, 천복궁은 다섯 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나물을 다 그것도 다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곶감 하나, 대추 몇 개 해가지고 그것도 다 담고 그래가지고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집온 새색시니까 가만히 눈치만 보았죠. 그러더니 갔다 오시더니 이제 음식 준비하세요. 오전에 일찍 그거를 하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나 했더니 교회에 갔다 왔다. 음식을 해서 교회에 가서 교회장님께 그걸 다 갖다 드리고 와서 제사 지낼 음식을 준비하세요. 교구장님 집안은 그걸 제가 결혼해서 30년 이상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모심의 생활이 그거예요. 나는 식구들한테 설명할 때 어머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정권사님 같이 모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 권사님은 생선을 사도 가운데 토막을 평생 한 번도 못 잡수셔봤어요. 이제 지금 90이 넘고 85세 정도에 이제 살림을 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못하니까. 시장을 갔다 오시면 교회장님이 알아요. 권사님 시장 갔다 오신 걸. 시장 갔다 오시면 가운데 토막을 튀겨서 다 교회장님 타파에 담아서 교회장님 갖다 드리고 와서 교회가 가깝지 않아요. 걸어서 30분. 왕복 1시간이에요. 그걸 걸어서 갖다 드리고 와서 본인 식사를 해 잡수셔요. 교구장님 아버지죠. 박장로님이셨지만 연계 가셨지만 연계 가실 때 가끔 교구장님 강의하시죠. 연계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갔다고. 농사 지어도 교회 1년 쌀을 갖다 드리고 와야 쌀을 먹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쌀이 많은 게 아니에요. 논 두 마지기만 농사 지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쌀이 떨어져요. 근데 교회 1년 먹을 쌀을 갖다 놓고 와서 이 집에는 봄에 새 쌀을 사 먹어요. 사 먹는데 교회 1년 쌀을 책임졌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뭐 교구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 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심의 생활을 해요. 한 번도
명절이다. 우리 가서 용돈 드리고 오면 그 돈 100% 교회 감사헌금으로 들어가요. 교회장님이 큰아들이 얼마 하고 둘째가 얼마 셋째가 얼마 용돈 주고 간 걸 교회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더니 내가 보태서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줘야지 부모가 왜 빚을 집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가족 이름을 써서 그대로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85세 넘어서는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 6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죠, 뭐. 응?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지금은 가끔가다 저한테나 교구장님한테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구장님이고 사모님이지. 근데 요새는 둘째 왔어?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복받았지. 둘째라는 말을 쓰세요. 아, 이제 그래서 내가 영계 가시기 전에 아들이지만 하늘 앞에 바쳤지만 아들로도 불러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한을 푸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나 보다. 응? 언제나 교구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가면은 응? 맨 위에 신발장을 싹 닦아가지고 하얀 종이로 딱 깔아놔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우리가 응?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 신발 그 맨 위에 칸에다 딱 넣어놔요. 그러고 방석이고 응? 찻상? 우리를 신방을 받는 기준으로 준비를 하세요. 찻상에다가 찻잔 딱 갖다 놓고 천성경 딱 놓으시고 감사헌금 딱 해놔요. 여러분들이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 못난 늙은이한테까지 오셨냐고 감사헌금에서 딱 해놓고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셔봤어요. 목사가 신방 가도 적당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찻상에다가 딱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바쁘신데 어떻게 저희 집에 이렇게 신방으로 오셨냐고 신방으로 받았지 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둘째 전화하면 둘째예요 라면 아 그러냐고 하시지 그전엔 둘째라고 그래도 아 사모님 바쁘신데 왜 전화하셨어요. 87, 8세부터 둘째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5년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 교회 김장을 30년 이상 혼자 했어요. 교장님 가문에서 교회 김장 다 해서 갔다 목회자 응? 평생 저 김치 좀 걱정 없이 잡수시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김장해서 안 주나 하는 사람은 없나요? 네, 하늘의 전통은요 모심이 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같은 거 먼저 응? 교회 먼저 생각하고 교회장님이 잡수시기 전에는 응? 우리 제사는 안 지낸다. 우리 어머님 철학은 초등학교 또 안 나오셨죠. 옛날 할머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모시면 응? 먼저 해다 드리고 와야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 교회장님이 잡수셔야 제사가 뜻맞게 드려진다. 읍단위도 아니고 면단위 교회예요. 식구도 안 많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가정 이거 후배야. 원리를 그분은 많이 듣지도 못해서 원리 수련 몇 번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같은 거 많이는 못해도 응? 명절이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가정의 전통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목회 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아 명절이 돌아오는데 응? 고향의 부모님 용돈 얼마 주고 선물 뭐 사갈까 그거 이전에 목회자와 그럼 여러분들이 천복궁이라면 천정궁에 계시는 어머님과 이런 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축복가정이 돼야 돼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나는 적지만 적든 많든 명절이 온다 뭐 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아 천정궁에 계시는 부모님
이번에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이 결정이 나서 해결해드리기 전에는 식구들에게 선물 안 줬어요. 적든 많든 그 시대에 따라 먼저 우리의 참부모님부터잖아요. 그럼 니들이 여러분들이 참부모님께 직접 못 가면 먼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회자부터 그 사람을 목회자라 해서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부모님의 대신자, 내가 가까이 천정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응? 부모님의 대신자, 참부모님께 해드린다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양발 한 거리에도 사다 드리세요. 그런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하늘의 운행이 그렇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믿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는 그래요. 만약에 협회장님이 순회를 오신다. 여기는 뭐 매주 오시죠. 저기 한다. 여기는 협회장님이 당회장이시니까 지방 교구장을 할 때 협회장님이 순회를 오신다. 그러면 어린 가정이 교구장 협회장 지금은 2세 가정이지만 어린 사람이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협회장 하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오시면 우리는 경배를 드렸어요. 부모님 모시는 것 같이 아들 딸 다 오라 그래서 같이 경배 드리고 저희 교회에 방문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응? 그러고 부모님 천정궁 부모님한테 예물 드려도 협회장님 이거 부모님께 어? 좀 드려주세요. 그러고 협회장님 드리고 응? 항상 옛날 한남동도 그렇게 노선을 통해서 모심이나 그런 걸 했어요. 그게 원리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밟아가야 복귀의 길이 끝나는 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귀의 완성자로서 우리 후손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사탄 내 참소가 없게끔 그러니까 첫 봉급 타면은 제일 먼저 참부모님께 뭐 해드리세요. 아이들이 첫 봉급 타면은 부모님께 뭐 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의 전통을 교육을 시켰다면 아이들이 참부모님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천일국 시대 5년이 와요. 그런 전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모든 초점이 축복가정은 참부모님이에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있게 됐고 우리 아들 딸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께 어려워도 우리 아들 딸은 명절이 가까우니까 어머니 이번에 참부모님한테 선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전화 와요. 항상 해버릇했으니까. 엄마 통장번호 주세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수고 좀 해주세요. 그게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를 몰라보는데 어떻게 형제를 알아봐요? 부모를 몰라보는데 어떻게 자녀를 알아봐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참부모예요. 어느 선교사가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실천 못해서 괴롭다. 실천 못해서 괴롭다고 그래서 안 할 길이라면, 그죠? 안 할 길이라면 괜찮죠. 내가 못하면 그 후손이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가다가 목적지가 어? 10이라는 완성수까지 가야 되는데 천일국 5년이요. 5년에서 멈춰섰다며고 해서 내가 안 가도 될 길이라면 안 하죠. 근데 10까지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못 가면 후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닦고 놓으면 후손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복귀된 인간, 하나님과 일물잡하고 직통할 수 있는 아들, 딸을 후손을 낳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럴 때는 미련 없이 그 전통을 세워가야 돼요. 개척자지만 조상인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조상인데. 인류 역사의 조상으로 인침받 받았는데 그냥 소명받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7대 이상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거예요. 그냥 순간에 응? 정성으로 내가 응? 길 가다가 응? 전도센터에 가서 강의 듣는 바람에 전도됐다? 그거 아니에요. 토의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아버님이 뜨겠다 기도해 보시면 나도 그러잖아요. 야, 너 8대주성 할머니가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나는 진짜 놀랐어요. 응?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선하게 사셔서 엄마 아버지 정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8대주성 근원이 할머니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들인 팔대면은요, 30년을 찾으면 200년 이상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서 통일교인 하나 세운 거예요. 축복가정 하나 세운 건데 내가 그 전통을 세워놓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에게 물려주면 영계 가서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못나서 우리가 고생해.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어. 잘된 것은 사람이 들되면요,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에요. 응? 조상을 잘못 둬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더러웠지만 진짜 조상, 참조상은 우리 축복가정밖에 없는데 그걸 제대로 세워야죠. 우리 아버님도 그래요. 가정의 전통을 어? 하나님 나를 중심 삼고 세우고 또 부모의 나를 중심 삼고 가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중심 삼고는 전통이 되고 가정의 법도는 부모의 나를 중심 삼고예요. 참부모의 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법이 돼야 돼요. 부모의 날을 중심 삼고서는 음력 3월 1일이 부모의 날이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응? 사랑의 심정이 사랑의 인연이 아니에요. 축복과정들은 심정의 인연으로 만났거든요. 왜? 역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의 인연이에요. 사랑은 한순간에 응? 흘러갈 수도 있어요. 심정은 못 흘러가요. 생명과 혈통과 응? 사랑을 응집해서 원했던 마지막의 말씀이 심정이에요. 심정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요. 심정의 인연은 부모의 나를 중심 삼고 가법을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의 가법은 이러이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아들딸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전통은 하나님 나를 중심 삼고 1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전통을 싹 바꿔가야 돼요. 언제나 부모님부터 참부모님 그러고 나서 부모의 나를 중심 삼고 가법을 세우고 자녀의 나를 중심 삼고서는 하나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장자와 차자와 이 질서 부모의 자리 큰아들의 자리 작은아들의 자리 이 질서가 자녀의 날 교훈 삼아서 아이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아버님은 8대 명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축복가정이 살아가야 할 법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법이 서요. 전통이 서요. 축복가정이 가야 할 전통이 하나님 날이에요. 부부의 가정의 가법이 부모의 날이고 자녀의 날을 중심 삼고 질서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날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명절보다도 정성을 드리고 기뻐하며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전통의 기원은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날들을 축하하는 전통을 세워 자기 천추만대 후손에 이르도록 천적인 가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 천추만대라는 건요. 수천 년인데 영원 세세토록 후손에 이르도록 그날을 축하하는 갑법과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애들이 하나님 날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 날을 아는 게 아니고 설날을 알아. 축복 2세 3세가 그건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날을 알고 하나님 날이 설날이다 이렇게 알아야죠. 설날이 하나님 날이야? 중심축은 하나님 날이에요. 응? 이것을 중심 삼고 부모의 날에서 자녀의 날로 직행하고 여기서 만물의 날로 직행하여 하나님 날까지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날 여기 여러분들이 직관이 된다면 그것을 애들하고 한번 훈독할 필요가 있어요. 응? 여기야. 6천년 만에 비로소 찾아진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천지의 운세가 총집결하는 날입니다.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이 날을 맞이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새 양발 입고 새 옷 입고 차례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은 6천년 만에 찾아져서 하늘 땅의 운세가 총집결해서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 총집결해서 운세를 받으면 한 해가 좋은 거지. 그날 운세를 많이 받아놓으면. 그래서 그날 하나님 날로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 딸들을 참 하나님 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경배, 그거부터 하고 나서 차례 지내기 전에 세배 받는 거예요. 차례 지내고 세배 받는 집도 많더구만. 원래 조상들은 2세, 3세한테 세배 받기 전에 세뱃돈 받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도 관계없죠. 근데 명절 제사는 먼저 지내고 세배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명절도 원래는 하나님 날 참부모님 날 경배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배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날에는 새 옷을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안 되면은 그때만이라도 깨끗하게 드라이던 엄마가 정성껏 빨아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걔가 좋아한다? 아름답다 생각하는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해 주세요. 이발도 해야 되거나 머리도 깎아야 된다면 야 하나님 날이 오는데 몇 해 하나님 날이니까 가서 이발 좀 해라. 머리도 예쁘게 하고 와.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 천지 운세, 6천만의 천지 운세가 총 공세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6천년 만에 찾아진 날인데 1년에 한 사람 조상이 와도 6천 명이 올 거 아니야. 1년에 한 명이 와도 이 날을 맞고 싶어서. 근데 6천년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의 옷차림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면 나 혼자 있다 생각하면 옷을 적당히 입어. 응? 근데 두 사람 누가 손님이 오는데 두 사람을 만난다 하면 옷이 좀 달라져. 근데 내가 학교 학부모 회의에 간다 그러면 이 옷 저 바깥 입어보는 속도가 달라.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이 강사로 어디를 강의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군가,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어느 장소인가 그걸 다 고려해서 옷을 골라 입어요. 대상에 따라. 근데 6천년 만에 우리 조상들 육체적으로는 조상이잖아. 영적인 측면에서 진짜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들이지만 육체적인 조상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떤 옷으로 입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부모님께서 8대 명절을 흰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죠? 누구나 다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는 시대가 있었고 흰 옷을 입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사하게 예쁘게 치마 조거리를 어머님이 입으세요. 아버님도 경배식에 예쁜 치마 조거리 바지 조거리에 아주 핑크색 예쁜 마우자까지 두루마기까지 입으시고 하나님 날을 맞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 과정에 세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게 했던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8대 명절이라고 해서 흰옷 입고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근데 분별이 안 될수록 흰옷을 입어야 조상들이 알아보지.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종갓집이고 만약에 차례를 모신다면 원래는 치마조거리를 입는 게 전통이에요. 치마조거리 입고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거예요. 설날은. 하나님 날은. 설날 이전에 하나님 날 치마조거리 입고 아이들도 한복을 입히고 그렇게 음식을 하게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날, 하나님 날은 왜? 한 해의 천지 운세를 열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한복이 한국이 대한민국 선민권에 선택받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는 거예요. 설날이라 한복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들은 막 자기들 편한 대로 많이 입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복을 못 입으면 스커트라도 아래 위에 뭐 계량 한복이든 뭐든 가능하면 여자들은 바지보다는 스커트를 입는 게 예의예요. 설날은. 근데 뭐 통계적으로 지금은 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왕자 왕녀 축복 가정의 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만약에 옷이 작거나 커서 안 입거나 그러면 교환해서라도 축복 가정끼리 뭐 교환해서라도 그렇게 스커트나 그런 마음도 하나님 날로 모시지만 몸의 옷도 그렇게 가능하면 몸 마음이 갖춰서 설날을 맞이하는 게 낫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운세가 지켜져. 인간이 가장 바라는 축하의 날, 희망의 날이 있다면 그날이 하나님 날이에요.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소망했던 날이에요. 그런 걸 기념하셔서 이번에 하나님 날 연휴가 길죠.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고향에 갈 사람도 많고 선산도 많이 인사도 가지만 우선순위 먼저 부모님을 참부모님을 모시는 전통 그런 전통을 하늘의 갑법을 그 하늘의 전통을 전법을 아니지만 전통을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갑법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천일국 5년을 맞이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다 기록해서 이제는 진짜 축복 가정다운 축복 가정 아버님이 바라보실 때 야, 내가 축복해놓고 너 가정을 보니까 신난다 이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천운이 와요. 그렇게 2017년 천력 5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혹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 지나간 가정이 있다 그러면 내일밖에 일요일이 없나요? 그럴 때 다 정리하세요. 왜 그 찌꺼기? 계산하지 않은 찌꺼기가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천운을 받을 수 있게끔 몸마음 아들, 딸들도 만약에 옷 같은 것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양말이라도 새 양말을 신키세요. 그날만큼은. 근데 이제 남자다, 여자아이다 하더라도 양말 한 컬이라도 새 양말을 그날 아침에는 다 신켜서 한국 전통에는 절대 기존에 신기던 헌양말을 설날 아침에 신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날은 다 새 것으로 했죠. 그래서 때때 옷 입고 새 옷 입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입던 옷도 예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양말은 준비해 놨다가 이건 설날 아침에 신는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 날 신는 거다. 그렇게 해서 딱 새 양말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혹시 남편 양말이나 뭐 어떤 게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오세요. 내가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하나님 날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 축복과정이란 본분을 가지고 만나서 천일국 5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잘 살 것이냐는 이날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총공세로 천운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1년을 다 준비하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2020이 되면은 막 천복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 막 천복이 붙어와. 그걸 느껴야 돼요. 천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축복 가정다운 축복 가정 있으면 하늘이 거기다 몰아주겠죠. 그래 그런 운세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시면서 이제는 참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끔 사회 환경과 우리들의 가정 환경과 교회 환경을 창조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옵니다. 저희들은 갖춘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하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에 최고 최상의 자리에 놓고 싶으셔서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시며
나를 담는 참다운 축복 가정이 나타난다면 하늘의 운세와 참부모님과 공명권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의인 중에 의인이고 참다운 아들딸의 삶으로 역사를 아버님 책임지고 가는 귀한 아들딸들이 살아갈 수 있게 온 우주를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부모님께 보다 더 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2017년은 보다 더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의 가정, 충신의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비했던 것을 아버님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참 부모님만이 현현하실 수 있고 참 부모님만이 운행하시는 참 가정의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워드리기 위하여 집안 청소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가정마다 부모님 함께 운행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적인 운세가 2020 국가복귀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진군하는데 조상들과 후손들을 함께 묶어 부모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 일찍부터 성의를 기다리고 부모님이 그리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따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